에이구. 피를 안 갖고 들어왔구나. 프린트 다 받았어? 아직이야? 남는 거 있으면 이쪽으로 줄래? 그 유리에 서고 받아. 프린트.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자. 어떠하냐면 원래 우리 2장에서 쓰면 어휘를 좀 하다가 그뒤안한거 있었지. 생활용어 아직 손안 대고 있지, 그죠? 그거는 요 시제 개념 정리 다 해놓고, 응? 시제 문법 마무리 시켜고 넘어갈 때 체크하자. 응? 근데 지금 손을 대버리면 이 시제가 또 중간에 끝나버리면 안 되겠지, 그죠? 일단 오늘은 시제를 다 마스터하자. 응? 끝내놓고 시간 여유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시킬게요, 여러분들은. 자, 교재에 우선 동사 시제 쪽을 먼저 펴보세요. 처음에 펴이지? 동사의 시제. 머리 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 시제 개념 선생님이 잡아주지 않았나? 그 열두 시제에 따른 동사 형태도 얘기해줬잖아, 그치? 요거 공부해갖고 와야 된다 그랬어, 여러분들. 자, 잠깐 머리 들어. 들어. 문법할 때는 설명 중심으로 들어, 여러분들. 필기 필요하면 노란색 판서. 됐죠? 자, 여기 봐. 동사 시제 파트는 그래. 그 열두 시제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각 시제별 주의할 용법. 근데 시제별 주의할 용법은 어렵지 않아. 이건 정해준 대로 하면 돼. 근데 거듭 얘기지만 이 시제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 문장에 따라서는 이 문장은 무슨 시에 써야겠구나. 이 판단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제 가장 어려운 거야. 중요한 거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주의할 용법에서 몇 개씩 크게 암기한 걸로 끝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안 돼. 네? 자, 그래서 스마고 저번 시간에 했지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여러분들. 그리고 가자. 그리고 문제 이제 풀어야 돼. 자, 머리 들어봐. 시제라는 게 일단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문장에 시간 표시라는데 그 시간 표시를 어디서 한다 그랬어? 동사에서 한다 그랬어, 여러분들. 형태를 바꿔가면서, 그죠? 웨이 들어봐. 선생님 만약에 문장을 이런 식으로 썼으면, 지금 여기서 동사는 물론 이제 바이가 동사지, 뭐 사다. 그제. 근데 여기 지금 선생님 시간을 뭘로 표시한 거야? 이렇게 쓰면, 현재라는 걸 표시한 거지, 그죠? 근데 만약에 동사를 쓰미 but 이렇게 썼으면 과거라는 걸 표시해 준 거고, 만약에 동사를 쓰미 will by 이렇게 썼으면 미래라는 걸 표시한 거야. 그래서 동사에서 우리가 열두 시제를 쫙 표현을 해줘요. 형태를 바꿔가면서, 그치? 그 열두 시제를 이제 정신을 배운 거야. 자, 다시 한번 기억해봐. 자, 머리 들고. 시간 중에서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특정 시간을 단순 시제라 그랬지. 지난날을 특히 뭐, 과거, 지금을 뭐, 현재, 훗날을 뭐, 미래. 그지? 또? 일정 기간을 표시하는 걸 무슨 시제? 완료 시제. 과거 이전에서 과거까지, 1975년에서 85년까지, 그치? 10년의 기간인데 85년 과거까지잖아, 그치? 이걸 무슨 완료?
과거 완료. 현재까지 일정 기간을 현재 완료. 미래까지 일정 기간을 미래 완료. 그치? 그래서 일정 기간을 표시할 때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걸 잘 보라 그랬었음이 그죠? 그 완료도 종류 이렇게 나는 따로 있잖아.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 일단 2020년까지 말이야. 그럼 무슨 완료? 미래 완료 되겠지 뭐. 올해까지 말이야. 현재 완료 되겠지 뭐. 작년까지 말이야. 과거 완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완료는 끝나는 시점을 갖고 이렇게 구분을 해. 응? 자, 그 다음에 계속적인 동작 표시를 무슨 시제? 진행 시제.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행.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진행. 자, 미래를 기준으로 할 때 미래 진행. 그치? 자, 끝으로 동사를 이제 시제를 표시하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얘들아, 스미 인천에 10년 동안 살았어. 10년의 일정 기간 얘기했지? 근데 지금도 살아. 뭐가 더해져? 진행이 더해진 거지 뭐. 그걸 합쳐서 말하면 어떡하나 우리말로? 1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맞나? 그러면 이런 시제를 우리가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진행. 그죠? 과거 이전에서 과거에도 계속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진행. 자, 미래까지 왔고 미래도 계속 뭐?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 12시제를 표시하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12개를 표시합니다. 자, 요거 느낌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자, 그럼 선생님 동사 하나 갖고 또 변화를 한번 줘보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자. 자, 우리가 동사 스임의 동사 갖고 한번 해볼까? 싱의 동사 갖고 하자. 노래 부르다. 불러봐. 싱 동사 어떻게 바뀌지? 싱, 생, 성. 그래서 동사 3단 변화는 그때그때 정리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자, 과거 불러. 과거. 동사 과거형 생 쓰면 되지 뭐. 현재. 동사 원형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나? 미래. will sing. 밀원형. 자, 과거 완료. had pp, had sung. 현재 완료. have sung. 미래 완료. will have sung. will have pp. 과거 진행. 불러. 비동사 과거에 ing. was singing. 그지? 현재 진행. is singing. 미래 진행. will be singing. 그제? 자, 과거 완료 진행. 불러. had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ing. 자, 미래 완료 진행. will have been ing. 그제? 그래서 우리가 동사 12시제를 표현하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를 변화 주면서 우리가 이제 시제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시제는 요 형태도 우선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돼야 돼. 야, 어느 동사를 썼는데 무슨 시제인지 모르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만약 동사 이렇게 썼으면 무슨 시제? 현재 완료 과거에서 지금까지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지 뭐. 그죠? 이렇게 동사 이렇게 썼으면 had been ing 썼으면 과거 이전에서 과거까지 했고 그때도 계속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동사 형태에 따라서 의미를 이렇게 느끼면 돼. 자, 그러면 우선 교재 좀 펴봐.
자, 교제에서 스마우 좀 할 일 좀 하면서 얘기를 하자. 자, 교제. 자, 엑서사이즈 문제 1번 문제를 좀 봐봐. 1번 문제에서 1번 답에 decided라고 이렇게 쓰면 무슨 시에 쓴 거예요? 과거 시에 쓴 거예요. 2번처럼 decide 쓰면 무슨 시제? 현재 시에 쓴 거예요. 3번처럼 had decided 쓰면 현재 완료 시에 쓴 거예요. 아니, 선생님 여기 봐봐. 선생님 현재 완료 have PP라며. have는 복수고 has는 단수예요. 현재 완료예요. 4번은 무슨 시에 쓴 거예요? 과거 완료 시에 쓴 거예요. 자, 2번 문제 1번 답 봐. 무슨 시에 쓴 거예요? has been reached는 has been, has pp 거기까지만 봐. 현재 완료 시에 쓴 거예요. 근데 이건 수동이 엮였다고 얘기하거든. 수동태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자, 2번은 무슨 시에 쓴 거예요? 과거 시에 쓴 거예요. was. 3번은 과거 완료 시에 쓴 거지 뭐 had pp, 그치? 4번은 현재 완료 시에 쓴 거지 뭐. 자, 뒷장 또 넘겨 봐. 자, 계속. 자, 3번 문제 1번 답 무슨 시에 쓴 거예요? 미래. 2번 답은 미래 완료. 3번 답은 현재. 그치? 4번 문제 또 봐봐. 4번 문제 1번 답 무슨 시에 쓴 거예요? was raining은 과거 진행 시에 쓴 거 아니야? 2번 답은 현재 완료 시에 쓴 거지 뭐. 3번 답에 would be raining은 아직 이 형태는 안 배웠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자, 4번 답 무슨 시에 쓴 거야? had been raining이니까 이건 과거 완료 진행 시에 쓴 거지. 지금 스미 설명하는 게 어느 각도인지 알지? 동사 딱 보면 무슨 시에 썼나 이건 알아야지. 그치? 그 다음에 내용을 그 다음에 얘기하지.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 문제로 땡겨보자. 자, 5번 문제 봐봐. 1번 답. 줄 쳐봐. am traveling 줄 쳐봐. 무슨 시에 쓴 거야? 현재 진행 시에 쓴 거야? 2번 답. will travel 줄 쳐봐. 무슨 시제? 미래. 3번 답. will be traveling. 미래 진행. 그치? 4번 다 am going to travel 해서 am going to 줄치고 그 밑에 will로 써놔. 좀 이따 배울 거야. be going to는 will과 같아. 그럼 무슨 시에 쓴 거야? 미리 시에 쓴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보자. 자, 교재 문제는 설명 하고 프린트 문제는 기회 줄게. 프린트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 해봐. 프린트 문제 다섯 문제 쫙 해놨으니까 그 의미 잡아보자. 여기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딱 동사를 봤을 때, 이건 무슨 시에 썼구나. 이거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따져서 제대로 썼나,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야. 이게 숙지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 뭐, 그죠? 과거 완료 썼는지, 현재 완료 진행을 썼는지, 미래 완료를 썼는지, 미래를 썼는지, 구분도 못 해. 그러면서 무슨 시제를 얘기해, 그치? 그건 말이 안 맞잖아. 이건 기본 습득했네? 자, 이제 문제 확인하자. 자, 1번부터 다시 들어가 보자. 1번. last year. 그거 오타 났지? year. 유어가 아니라 year. 작년에 last year. 작년에. twin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트리비는 종족이야. 작년에 이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 종족이 결심을 했습니다. 됐나? 언제 결심했다고? 작년. 딱 집어주는 지난 시간 아니야? 작년. 그치? 맞나? 무슨 시제? 과거지 뭐 과거.
근데 스미 말을 바꿔볼게. 작년까지 결심했다. 몇 번? 그치? 여기 봐봐. 이 문제를 살짝 스미 응용을 해볼게. 자, 머리 틀어. 그 앞에 last year 앞에 last year 앞에 바이를 스미 딱 하나 붙여준 거야. 그래서 작년까지 결심했다. 스미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럼 무슨 시제로 바뀌어? 이건 과거 완료로 바뀌겠지. 그죠? 작년까지 결심한 거니까. 막 결심하다가 작년에 가서 완성했나 봐. 그치? 이건 헤드 PP 쓰는 게 맞겠지. 그치?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야? 작년에 딱 집어주잖아. 이거는. 그치? 작년 한 해만 딱 집어주니까 완료가 들어갈 필요 없지. 그치? 그냥 과거로 끝내야지. 이거 맑게 알아듣겠어? 자, 뭐 결심했어? 맞아, 해석해. 처음에 툴리브 떠나자. 앤시스터랜 조상의 땅을 떠나자. 앤드 동그라미. 그리고 또 뭐 결심했어? To look for new place. 새로운 장소를 찾자. 툴리브인 살기에 새로운 장소를 찾자. 자, 뒷장 넘겨봐. 자, 3번 문제 하자. 3번. 2번 문제는 좀 나중에 할게. 응? 자, 3번 문제 먼저 해봐. 자, A가 뭐라 그랬어? 너 한국에 얼마 동안 있었니? How long have you in Korea라고 물었지? 시스템버 9월달 이후로라고 그러면서 A가 그래. 그럼 by Christmas, 크리스마스까지 가면 너는 여기에 3개월 있게 되는 거구나. 됐나? 언제까지라고? 크리스마스까지. 크리스마스까지니까 언제까지? 미래까지지 뭐. 아직 크리스마스 아니잖아. 크리스마스는 아직 있어야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여기까지. 왜 머리 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치? 크리스마스까지. 그치? 몇 개월? 3개월. 무슨 시제? 미래 완료. Will have PP. 그치? 됐나? 스미 또 말을 바꿔볼까? 스미 우리말로 바꾸게 또 답 찾아봐. 자, 너는 크리스마스에 여기 있겠구나. 무슨 시제? 그래. 너는 크리스마스 때도 여기 있겠네. 자, 무슨 시제? 그건 미래지. 크리스마스 때, 그때만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 그건 미래로 그냥 표시해야지. 그치? You will be here.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근데 크리스마스까지 3개월이겠는데 이건 미래 완료고, 그죠? 잠깐 여기 봐봐.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나? 아니 지금 이 말을 알아듣니 못 알아듣니? 알아듣겠지. 못 알아들으면 빨리 쫓아와서 물어봐야 돼, 응? 그럼 문개구 가면 안 돼, 여러분들 절대, 응? 자, 또 한번 해봐. 자, 4번 문제 또 한번 해봐. 자, A가 뭐라 그랬어? Was the driving pleasant? 운전이 재밌었습니까? When you vacation Mexico, 네가 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낼 때 됐나?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아니요. 가로 four days. When 동그라미 위 arrive 동사 두줄 우리가 도착했을 때 비가 4일 동안 내리고 있었습니다. 됐나? 자, 도착한 게 언제? Arrived. 과거죠? 그럼 그 시점으로 얘기해야지. 여기 좀 보자. 언제 도착했다고? Arrived. 과거에. 그치? 그때까지 비가 4일 동안 내리고 있었다고. 그치? 맞나?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진행. 그치? 근데 스미 문제 또 살짝 바꿀게. 응? 4-4 days를 손으로 가려봐봐. 4-4 days를 손으로 가리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무슨 시제? 그건 과거 진행. 그때만 얘기하면 되잖아. 뭐 4일 동안 이런 일정 기간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되면 was raining이 맞아? 이해됐어? 자, 5번 문제 또 봐봐. 가자. 다음 달 이맘때쯤에는 나는
유럽 여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됐나? 언제 얘기하자? 다음 달. 미래 얘기자? 그때 뭐 하고 있을 거라고? 그때 여행하고 있을 거라고. 무슨 시제? 미래 진행, 그죠? 맞지? 선생님 말 바꿀까? 말 바꿀게. 또 여기 봐봐. 이러면 몇 번 답이야? 다음 달에 나는 유럽 여행을 할 겁니다. 무슨 시제? 이건 미래지, 그치? 뭐 하고 있을 거가 아니라 할 거다는 미래지. 그냥 will travel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am going to travel을 써도 되고, 그치? 아니, 더 해보자. 한 두 문제만 더 하고 그 다음 기회 줄게. 오른쪽 와봐. 자, 8번 문제 한번 더 해보자. 자, 1번 답 무슨 시제? 현재 완료. 2번 단 무슨 시제? 과거 완료. 3번 단 무슨 시제? 과거. 4번 단 무슨 시제? 미래 완료. 읽어봐. By the end of last year니까 작년 말까지. 오? 작년 말까지. 과거까지. 그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됐나? 무슨 시제? 나 작년 말까지 깨달았댔잖아. 무슨 시제? 과거? 완료. 말 바꿀까? 작년에 깨달았다. 무슨 시제? 과거. 올해까지 깨달았다. 현재 완료. 올해 깨달았다. 현재. 내년에 깨달을 걸? 미래 완료. 그치? 그러니까 딱 시점 잡아주고 들어가면 쉽지. 그치? 또 한번 해봐. 자, 9번 문제 한번 더 해보자. 과거에는 사업가들이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본을 필요로 할 때 두드릴 문이 별로 없었다. 됐나? 자, 언제 얘기? 과거. 과거에는. 아우, 너무 쉬웠어. 무슨 시제? 과거 시제지 뭐. 1번 답 줄 쳐봐. 해도 줄 쳐봐. 2번 답 해부 해도 줄 쳐봐. 3번 답 해도 줄 치고. 4번 답 해부 해도 줄 치고. 됐나? 자, 1번 답 무슨 시제? 과거. 해부 동사의 과거, 가지다의 동사 과거 해드잖아. 2번은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야, 근데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 아니야? 현재까지? 근데 과거, 과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재 완료 쓰면 안 되지 뭐. 에이, 2번하고 4번 지원. 그잖아. 그치? 과거인데 현재 완료 쓰면 현재 완료, 현재까지잖아. 자, 1번하고 3번 답 차이가 뭐야? 1번의 퓨 동그라미, 3번 답의 어퓨 동그라미. 퓨만 쓰면 의미가 뭐다? 부정. 거의 없습니다. 어퓨로 쓰면 긍정. 몇몇 개 있어요. 그치? 근데 없었다 그랬잖아. 뭐? 퓨, 퓨. 그치? 자, 프린트표 봐. 자, 이제 기회 줄게. 자, 오늘 나간 프린트표. 자, 오늘 나간 프린트표서. 자, 1번 문제부터 해결해봐. 자, 잘해야 돼? 틀리면 안 돼? 몇 번다? 응? 야, 잠깐 여기 좀 봐봐. 여기다 begin의 동사 3단 변화가 어떻게 되죠? begin, begin, begin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begin, begin, begin 이렇게 바뀌어. 자, 그럼 선생님 묻자. 1번 답 무슨 시에 쓴 거야? 과거 완료. 2번 답 과거. 3번 답 현재 완료. 4번 답 현재 진행.
읽어봐. On December 7, 1592, 1592년 12월 7일 날이었어요. 콤마 끊고 그가 gave 동사 두 줄 주었습니다. 그의 inaugural lecture 취임 강의를 주었습니다. and 동그라미. 우선 gave 동사 과거 시제 쓴 건 어때? 맞지 뭐. 1592년 12월 7일 딱 특정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리고 a period 18 years 18년의 세월이 at the university 대학교에서 그지 시작했던 겁니다. 됐나? 무슨 시제? 과거 완료. 헤드 비거. 18년. 아, 대학에서 18년 동안 자신의 생을 시작했던 거 아니오. 그리고 그 10월 1592년 그지? 그때. 응? 됐나? 그래서 had begun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근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묘사했어? 아, which 동그라미 쳐줘, describe 그런 나중에 묘사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다. 됐나? 과거 완료 맞자? 아니 이렇게 된 거지. 여기 봐봐, 요즘 헷갈린가 보구나. 아, 이렇게 된 거지. 그가 취임 처음 시작 강의를 게시한 게 언제? 그럼 12월 7일 날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 했자.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된 거야? 아 그래, 18년. 근데 끝난 게 언제? 과거, 과거. 묘사한 게 과거잖아, described, 그치? 만약 지금 묘사했으면 어떻게 돼? 현재까지 왔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요 18년 동안을 뭐라고 묘사했던 거야? 아 가장 행복했었다 이렇게, 그치?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답이야? 1번 had begun. 이게 답이 되지, 그치? 자 2번 문제 답 찾아봐. 요건 쉽겠다. 어느 게 답일까? 됐어? 1번 답 무슨 시제? 아 현재 완료. 2번 답 현재. 3번 답 미래 완료. 4번 답 과거. 근데 언제까지야? 아 2020년까지 과학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치료책을 발견할 거라 그랬잖아. 무슨 시제? 미래 완료. 3번이 좋은데. 자 3번 문제 틀린데 찾아봐. 또 어디가 틀렸나? 찾았어? 읽어봐. 어, 워드는 struggle의 동사 두 줄 쳐서. 원래 struggle의 동사는 투쟁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데 뭐. 뭘 노력했어? 어, 6만 개의 방문을 oversee, 검토하고 살펴보는 것을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에. 네? 언제 동안에? 처음? 이틀 동안. 이 듀어링의 경우도 줄친 의미가 사실 있거든. 좀 이따 다시 올라와서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 자, 오프닝 하고 나서 처음 이틀 동안이야. 응? 끝내주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지. 6만 번이나 했어. 그 사이트 장소가 attract 동사 두 줄,
on average 평균적으로 5천에서 만 정도의 방문을 긁어 모았습니다. 날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됐나 무슨 시제 과거는 아니지. 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치? 오케이 무슨 시제 현재 완료 has attracted 그치? 교회가 처음 이제 문을 연 건 과거야 그치? 그때 이틀 동안에 얼마나 방문객이 있었어? 6만 명이나 방문했어 야.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에 몇 개? 5천에서 만 개 정도 사이에 평균적으로 그치? 사람들을 긁어 모으고 있어 야. Has attracted 그치? 자, 4번 문제 어디가 틀렸나? 그러니까 동사를 보면 의미가 특별하지 않으면 이게 시제라는 걸 항상 보면서 따져 들어가야 돼. 됐어. 자. 분석하면서 해봐. Automakers Nissan and Ford. 닛산과 포드는 자동차 메이커들이지 뭐. 그리고 또 several 여러 개 aerospace research facilities는 시설이나 응용 시설, 편리 시설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aerospace research facility니까 항공에 관한 조사 시설을 얘기하나 보다. 어디 있는 거야? In Great Britain. 대형 제국 영국에 있는 거야. 아, 워킹 동사 줄을 쳐봐. 무슨 시에 썼니 지금? 현재 진행 쓰지 않았니? 근데 해석해봐. Lately가 뭐라? 최근에 이래오고 있습니다. 네? 왜? To apply,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Active noise cancellation, 적극적으로 소음을 없애는 것을 적용하는 거 어디다? 자동차나 비행기 전체, 그치? 됐나? 그러면 시제가 현재 진행은 안 맞지, 얘들아? 최근에 하면 언제부터야? 여기 잠깐 머리 들어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 나는 최근에 그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과거, 과거. 근데 먼 게 아니라 가까운 과거지, 그치? 가까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 아니야, 그치? 무슨 시제? 여기 봐, 여기 이걸로 가야지, 이걸로, 그치? 최근에 못 봤다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건 진행이 들어가는 게 좋지, 그치? 최근까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 그치? 오케이, 고쳐. Have been working. Have been working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 그제 그잖아 최근에 일해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제 그잖아 지금 일하고 있다면 뭐야 현재 진행이 맞지 그제 최근이라는 건 가까운 과거에서 지금까지잖아 그제 가까운 과거지 그제 자 5번 어디 틀렸는가 또 찾아봐 5번 문제는 또 어디가 틀렸나? 찾았어? 읽어봐봐. former니까 전이야. 전 미합 중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컴마 컴마니까 후에서 휴메니티까지 가로로 묶어버리고 해즈 투어드 동사 둘을 쳐봐. 여행에 왔다. 현재 완료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치? 어디를 여행했어? 다양한 나라를 1994년 이후로
In summer of 2001, 2001년 여름에 그가 아산을 방문했었다. 아, 이거 현재 완료시에 쓰면 안 되지. 언제 방문했어? 2001년 여름 과거에 방문한 거잖아. 현재까지 방문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시제로 고쳐? 과거, 과거. Visited, 그치? 어? 그 연도만 딱 집어서 얘기한 거잖아. Visited, 그치? 응, 과거시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해됐어? 자, 일단 이제 머리 들어보자. 자, 이제 그 다음에 숨이 얘기하자. 자, 들어. 어, 근데 여기서 더 시간을 쓸 수는 없어. 그럼 진도가 너무 안 나가니까는. 자, 이제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자, 이제 시제 주열 용법으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여기 봐봐. 근데 여기다 있잖아. 거듭 얘기지만 이 시제 이 감과 이 의미는 갖고 정확하게 있어야 되나? 근데 선생님이 좋은 방법 알려 줄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금 풀었던 문제랑 연결을 해서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그러니까 지금 한 열 문제 이상을 스마트 풀었잖아. 그치? 그 문제만 정확히 이해해도 돼. 어, 이게 왜 현재 완료지? 이게 왜 과거 완료지? 이게 왜 현재 진행이지? 어, 이거 왜 미래 완료지? 이것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이 감이 살아. 그리고 다음 텀에 또 이제 새로운 문제를 주면 그때 한번 또 업그레이드 시키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근데 이건 필히하고 따라와야 되나?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머리 들고 스마우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고 자, 그 다음에 주열 용법으로 들어가면서 찝어줄게. 응? 자, 머리 들어봐. 어, 총 동사 12시제 됐나? 과거 sing 현재 sing 미래 will sing 과거 완료 had song 과거까지 일정 기간 그제 현재 완료 have song 현재까지 일정 기간 미래 완료 어 미래까지 일정 기간 미래 완료 will song 그제 어 과거 진행 어 과거의 계속적인 동작 was singing 현재 진행 현재 계속적인 동작 is singing 미래 진행 미래 계속적인 동작 will be singing 자 과거 완료 진행 어 과거까지 일정 기간에 과거에도 계속 중요한 had been singing 자 현재 완료 진행 어 현재까지 일정 기간 현재도 계속 중요한 have been singing 그치? 자 미래 완료 진행 미래까지 일정 기간에 미래도 계속 중입니다 will have been singing 그치? 됐나?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저기 피자 자 어디를 펴주시냐면은 어 73페이지를 한번 좀 펴볼까 아 73 현재 시제부터 또 들어가자 어 이제는 각 시제 주열 용법 아 이제 찝어주는 대로 하면 돼 자 현재 시제부터 얘기하자 자 교재 봐 처음에 뭐라 그랬어? 어 현재 동작이란 상태 현재 시제 당연하지 뭐 현재 동작이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일도 아니야 2번 봐 어 현재 습관이나 반복 그럼 당연히 현재 시제 쓰겠지 뭐 넘겨 3번 봐 어 말하는 순간과 동시에 사건 표시 그치? 특히 경기 중계 이런 건 현재로 해야 돼 과거라면 대빵 이상해요 선생님 과거라면 경기 중계 해볼까? 공을 차서 뗐는데요. 골키퍼가 공을 막아서 뗐습니다. 이건 아니지. 현장감 떨어지잖아. 공을 찹니다. 막습니다. 이렇게 그지? 현재로 표시해야지. 의미 없어. 자 밑에 키포인트 박스 봐. 1번 줄 한번 쳐봐. 뭐라고 돼 있어? 아 불변의 진리나 일반적인 사실. 야 불변의 진리 일반적인 사실이 뭐지? 다 공감하는 이야기. 어슨 맞아요. 공감하는 이야기. 다 무슨 시제로 써? 현재. 첫 번째만 읽어봐. 태양이 동쪽에서 뜹니다.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불변의 진리이자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하지 뭐. 현재, 라이즈, 그죠? 두 번째도 읽어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돕니다. 오, 불변의 진리이지 뭐, 그죠? 라이즈, 무브스, 현재 시제로, 그죠? 요거, 요 분위기 문제를 살짝 당겨보자. 자, 문제. 자, 뛰쳐넘겨봐. 자,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에서 1번 문제 답장 한번 체크해 볼까? 1번 답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2번 답 현재 진행. 3번 답 미래. 4번 답 현재. 읽어봐. Safe는 안전한, Disposal은 처리하고 처분하는 거지. 에이, 쓰레기 봉투가 Disposal 빼기잖아. 산업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은 가로 serious problem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오늘날 됐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이 생각에 없지? 다 공감하지? 무슨 시제? 현재.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자, 2번 문제 봐. 2번 답. Europe is lining 줄 치고 North of Africa is lining 이렇게 줄을 치면 요건 무슨 시에 쓴 거야? 현재 진행시에 썼지? 근데 읽어봐. Europe은 아프리카 북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치? 어때? 안 바뀌는 거 아니야? 항상 늘 그렇지 뭐. 불변의 진리. 그치? 무슨 시제? 현재. is lining이 아니라 lies. 현재 시제로 이렇게 고쳐버려. lies, lies. 그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 현재 시제를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더 예를 들어 본들, 그치? 뭐 계속 이런 얘기 아니겠나, 그치? 자, 이제 그만 보자. 여기 좀 보자. 자, 교재 다시 키포인트로 와봐. 이거는 스미 보충 자료도 안 줬어. 아, 이건 너무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느낌만 있으면 되지 뭐, 그지? 자, 이제 키포인트 박스로 와서 자 두 번째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시간 조건 표시 부사절에서 자 당구장 표시 한번 해주고 시간 조건 표시 부사절에서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시간 조건 표시 부사절에서 여기 봐. 이제 선생님 먼저 물을게. 시간 조건 부사절은 접속사 뭐뭐 있지? 시간 조건을 이끄는 접속사 대표적인 게 뭐 있어? 할 때, when, 또 이후에, after, 전에. 까지 until 하자마자 as soon as 또는 by the time 이것도 뭐뭐까지야. 얘도 접속사야. by the time 까지. 자 조건에 뭐 있어? if하고 unless 그치? 이런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무슨 절이야? 시간 조건 표시 부사절이야. 묻자. 이런 시간 조건 표시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쓸 내용이라도 못 쓰고 뭐로 대신해? 현재. 미래 완료를 못 쓰고 현재 완료로 대신해. 응? will이 있으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잠깐 여기 좀 보자. 요거 좀 이따 필기 시간 줄게. 여기 듣고 해. 자, 들어. 다시 한번. 이런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그게 이제 뒤에가 시간 조건 표시 부사절이 된다는 거야. 아, 이게 시간 조건 접속사들이거든. 근데 여기 내용이 미래나 미래 완료 쓸 내용이야. 못 써. 현재나 현재 완료를 대신해. 그러니까 will이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뭐가 걸리냐면은 봐라. 헤헤이 좀 이따 필기해. 뭐가 문제냐면
접속사 중에서 when하고 if 요 두 개. 나머지는 고민할 거 없어. 나머지는 다 100% 부사절이야. 나머지는 뒤 will이 보이면 무조건 안 돼. 근데 when하고 if는 무슨 절이 될 수가 있어? 우선 명사절이 될 수가 있고 또 형용사절이 될 수가 있어. 자, 명사절도 쓰면 쉽게 얘기해 줄게. 이런 자세. 주어, 동사, when이나 if. 요 자세, 요 자세. 요게 이제 목조가 되는 거거든. 요걸 명사절이라고 그래. 형용사절은 뭐지? 앞으로의 더 플러스 시간 명사가 있고 뒤에 when절이 왔을 때 얘가 일로 보충이 들어가거든. 예, 여기 봐라.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가 명사절과 형용사절이 된다고 그래. 그러면 이 경우는 미래나 미래 완료를 그대로 써야 돼. 이건 대신하면 안 돼. 여기는 will을 그냥 써줘야 돼. 자, 순마 이제 말 정리하고 얘를 잡고 문제 억수로 풀자 이건. 교재 뭐 프린트 기회 많이 주면서 연습시킬 거니까 좀 이따 해. 자, 이제 순마 이 듣고 해. 봐봐. 순마 말 정리하자. 그럼 묻자. 나머지 접속사는 고민할 거 없어? 뒤에 무조건 뭐 보이면 안 돼? will 보이면 안 돼? 근데 when하고 if는? 요거 염두에 둬야 돼? 첫째 무슨 절? 주어 동사 when if 요거 명사절 또? 더 플러스 시간 명사 when 형용사절 요거 미래 그냥 써야 되는가? 무슨 얘기냐? 자, 그럼 예를 줄 테니까 한번 골라봐봐. 자, 여기 좀 보자. 난 모르겠다.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 Will rain이 맞아? Rains가 맞아? Tomorrow. 자, 어느 게 맞을까? 얘기해봐. 자, 어느 거? Will rain이 맞아? Rains가 맞아? 근데 요 접속사가 얘들아 들어봐. 요 접속사가 when이나 if가 아니라 before였다면 무조건 뭐예요? rains. will이 보이면 안 되지. 100% 부사절이니까. 그치? 근데 when하고 if는 부사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무슨 절이야? 명사절. 딱 자세 나오자. 주어 동사 if 딱 요 자세가 나오잖아. 그치? 명사절. 미래 그냥 써 대신해. 그냥 써. 응? will 그냥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대신하면 안 돼? 명사절, 그죠? 아니, 주어 동사 딱 if 이렇게 다 붙잖아, 그치? 한번 또 해봐. 자, 여기 머리 들어. 이건 어느 게 맞아? 선생님 또 예를 줄게.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will rain이 맞아? rains가 맞아? tomorrow 내일 비가 오면은 나는 머물 것이다. will stay. 자, 뭐가 맞아?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나 집에서 머물 거예요. 자, 요거는 무슨 절이지? 요거는 요건 부사절이지 뭐. 이 자세 아니면 다 부사절이에요. 특히 콤마 갖고 떨어져나는 건 100% 부사절이에요. will rain 써? rains 써? rains 대신 해야 돼. 요거는 이거 맑게 알아들어? 자, 연습해가면서도 하자. 자, 교재 먼저 펴봐. 이제 교재 문제 대빵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문제 기회 줄게. 자, 교재 뒷장 넘겨봐. 자, 3번 문제부터 정리해보자. 3번 Paris plane 파리 비행기가 has not yet arrived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and 동그라미 쳐주고 그리고 나 궁금해요. when 동그라미 뭐가 궁금해? 언제 그곳이 올지가 궁금해요. 됐나? 언제 올지가 궁금해? 아직 안 왔어? 내용이 무슨 시제야? 미래지? 근데 웬절이네?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봐봐. 그 웬이 아니라 다른 접속사 같으면 무조건 미래 쓰면 안 되지, 그치? 근데 웬절이잖아.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 이제 아예 I want도 다음에 when 딱 붙었잖아. 목적으로 쭉 빠지잖아. 그러면 미래 그냥 써야지, 그지? Okay, 몇 번 답? 1번, it will come. 그냥 그대로 와야지. 자, 4번 문제 봐. 4번 문제 3번 답 봐봐. if 동그라미 쳐봐. will analyze 동사 두 줄 치고 뒤 가서 컴마 끊어봐. 얘는 100%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지 뭐. 그럼 will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현재로 대신해 이제. will 지워버리고 analyze 현재로 딱 써. 이해되나? 자, 5번 문제 배웠으니까 해봐. 1번 답 맞아 틀려? 5번 문제 1번 답도 하자. 맞아 틀려? 컬럼버스가 증명했어요. 대동그라미. 뭐라고 증명했어? 지구가 동그라요. 워즈 동사 두 줄 쳐봐. 증명한 건 과거지만 지구가 둥근둥근은 불변의 진리잖아. 그치? 이건 무슨 시제로 썼어야 돼? 현재. 이즈로 고쳐. 그만 배운 거 얘기해. 자, 3번 답변. Please remember. 기억하세요. Put the cat, cat 고양이를 cat 할, put out 할 것을 기억하세요. Before 동그라미, 그치? 네가 잠자리에 들 때 전에. 자, 고동사 줄 쳐봐. 자, 원래는 여기 무슨 시제 써야지, 맞지? 잠자리 아직 안 들었잖아. 잠자리 들어야 되잖아. 들기 전에 고양이 내놓는 걸 기억하라는 거지, 그치? 됐나? 근데 미래 왜 안 쓰고 현재로 썼어? before 100% 부사절이잖아. 그지? 비방 고민할 거 없어. 100% 부사절이야. will 고는 무조건 아웃이지 뭐. 그지? 자, 오른쪽 또 와봐. 7번 문제 봐. 3번 답 어때? 7번 문제 3번 답 어때? 이쁘 동그라미 쳐봐. 이즈 동사 현재 줄 쳐봐. 컴마 끊어봐. 거기 현재 시제 쓴 거 어때? 괜찮지. 원래 투머러니까 원래 미래 시제 써야지 맞잖아. 그치? 근데 왜 현재 시제 썼어? 시간 조건 표시 부사절. 그치? 현재 이즈로 대신한 거 좋지 뭐. 그치? 또 해봐. 내려가. 11번 문제 봐. 1번 답 어때? 11번 문제 1번 답 어때? 에이, 윌 지워. 이프 동그라미 쳐주고. 이건 100% 부사절이잖아. 3번 답 어때? 3번 답 어때? Do you know? 왼 동그라미 쳐서 너 아니. 그가 그의 일을 언제 끝날지 아니. 요거 will finish 줄 치면 요건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지, 그지? 그러니까 will finish 미리 쓴 거 맞지? 근데 2번 답 좀 봐봐. 2번 답이 쉽지가 않았어. 가자. What will do? 왼 동그라미 쳐주고 will graduate 줄 치고. 자, 여기 좀 보자. 여기다 머리 들어봐봐. 근데 이런 문제는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접했을 때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 그치? 여기 좀 잠깐 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 자, 머리 들어. 지금 웬 절이 여기가 부사절이니 명사절이니? 아니, 이게 부사절이라면 will 쓰면 안 되잖아. 현재로 대신 해야 되잖아. 그치? 이건 무슨 절이야? 잠깐 여기 좀 봐봐. 자세가 어떠니? 유가 주어고 두가 동사고 뒤에 when이 딱 붙었잖아. 이 자세로 나왔잖아. 그럼 이게 무슨 절? 명사절처럼 보이잖아. 근데 아니야. 이 두 동사에 걸리는 목적어가 이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 이렇게 나간 거야. 너 뭐 할 거니? 그러니까 두 동사에 걸리는 목적어 when절이 아니라 의문사 what이란 얘기지. 와 동그라미 쳐서 왓을 두 동사 뒤로 땡겨다 놔봐.
그럼 왜니 목적어절 명사절이 안 돼야? 이건 부사절이야. will 지워. 요건 좀 어렵지. 3번 답 다시 한번. 3번 답에 노우동사에 걸리는 목적어가 뭐야? 그게 웬절이야. 너 아냐? 웬 이야를? 이렇게 되거든. 2번 답 다시 올려봐봐. 두 동사에 걸리는 목적어가 뭐라고? what? 이 의문대명사 이게 목적어라고. 너 뭐 할 거야? 그럼 왜는 부사절로 빠지잖아. 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게 이런 것들이야. 좀 신경 써? 한번 더 해볼까? 자, 뒷장 넘겨봐. 자, 그런데 프린트 기회 주고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뒷장 넘겨. 자, 12번 문제 한번 더 땡겨보지 뭐. 자, 가자. 우리말을 적절하게 옮긴 것은 떠날 때는 문을 잠그세요. 됐나? 자, 일단 자 명령문으로 please lock the door 됐나? 자, 왼 동그라미 쳐서 떠날 때 떠났어? 떠날 거야. 떠날 거야. 아직 안 떠났어. 떠날 때. 그치? 그러면 여기 원래 무슨 시제 왔어야 돼? 미래 시제 왔어야지. 근데 여기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지 뭐. 락동사에 걸리는 목적어가 더 도어가 뒤로 붙어 있잖아. 아니 여기 봐 얘들아. 저 주어 동사 뒤에 바로 왼절이 온 게 아니잖아. 그 락동사 뒤에 목적어 도어가 있잖아. 부사절이니까 뭐로 대신해? 현재. When you live. 그치?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답이야? 1번. 1번. 자 프린트 펴봐. 기회 줄게. 직접 해봐. 자 프린트 6번 문제 답 찾아봐. 이제 프린트에서 마무리 쳐. 배웠으니까. 됐어? 첫 번째가 무슨 시제로 들어가야죠? 나는 모르겠다. 이프 동그라미 쳐서 이건 명사절이지? 그러니까 이건 명사절이니까 미래 시제 그대로 그냥 가야지. 그치? will rain. 두 번째는 무슨 절? 이프 동그라미 쳐주고 콤마 갖고 떨어져 나오면 부사절이지 뭐. 이건 현재로 대신 해야지. 그치? rains. 몇 번? will rain does. 오케이 오케이. 2번 답이 되겠다. 2번 답. 그치? 자 뒷장 넘겨봐. 자 7번 문제 답 찾아봐. 또 어느 게 답일까? 이것도 뭐 금방 답 나오지 않을까 싶다. 오케이.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내일 저녁에 왔을 때 됐나? 왼 동그라미 쳐서 자 내일 저녁이니까 일단 미래로 가야지. 그치? 근데 여기는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 있지? 해부동사 목적어 디너가 뒤로 있잖아. 그러니까 왼절이 뒤로 빠졌으니까 부사절로 봐야지. 현재로 대신 해야지 뭐. 오케이. 몇 번다? 2번. comes. 자 8번 문제 마무리 쳐봐. 됐어? 자, 가자. 'You will often find 너는 자주 발견할 것이다. 'Nonsense'이 필요하다. Remove paper from the typewriter. 타이프라이터에서 종이를 없앨 것을 발견할 것이다. 비퍼 동그라미 쳐서 뭐 하기 전에 네가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 됐나? 일단 비포니까 100%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지 뭐. 그러니까 일단 답은 4번 같은 건 안 돼. 위리 들어가면 그치? 근데 대신 해야 되잖아. 그치? 2번이야? 3번이야? 물론 각오는 무조건 아니고. 그치? 자, 2번이야? 3번이야? 네가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 타이플라이터에서 종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나? 그치? 어때? 무슨 시제야? 잠깐 머리 들어봐. 아니, 거기가 만약에 미래 완료가 들어가는 거라면 뭐로 대신해야 돼? 현재 완료로 대신해야지. 미래가 들어간 거라면 현재로 대신하는 거 아니야? 그 미래 완료가 들어가야 돼. 미래가 들어가야 돼. 네가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 하면은 어때? 미래 완료가 들어가야지. 아유, 조금의 미숙함이, 그지? 아니 얘들아, 일을 끝마치는 건 일정 기간 해야 되잖아, 일을. 그러니까 이건 미래 완료가 맞으니까 현재 완료로 대신해야지. Have completed the work. 이게 답이 돼야지. 이 참말로. 여기 좀 봐봐. 스미 얘기해 줄게. 들어? 스미 오래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해 줄게. 지금 이거야, 이거. 2번, 3번 이 차이란 말이야. 그거 생각 안 하는 거. 어? 시험장에서 똑같이 이러고 몇 년 하는 거야. 본인은 다 알아. 모르는 게 어디 있어, 그죠? 선생님 설명해 좀 모를 게 없잖아, 그죠? 근데 그걸 스스로 그 순간순간 생각을 해내야 돼. 이게, 자, 들어봐. 여러분 그 착각을 하면 안 돼. 여기서 안 되는 거 시험장에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서 안 되는데 어떻게 시험장에서 될 리가 있어. 있잖아. 뭐든지 할 때 정확하게 판단 내리는 연습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시험장 가서 딴짓하고 오는데, 그치? 순간순간을 소홀히 하지 마. 생각해봐라. 이것 때문에 1년 더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끔찍해. 그치 않아? 근데 이것 때문에 1, 2년 더 하는 거야. 항상 정확하게 응? 어설프게 하지 말고. 어? 자, 여기 좀 보자. 머리 들어봐. 자, 요거. 자, 필기 쫙 해 놓고 요거 이제 됐죠? 지금 풀어 준 문제 리와인드 해. 응? 그 이해가 안 되면 스마트 빨리 와서 질문하고. 응? 안 되면 뭐 인터넷상으로도 질문해 주고. 응? 됐나? 자, 요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 해. 응.